이렇게 우리 건강이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뭐 때문인지 아시나요?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요. 네.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킨 데 있어서 하나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몸에 비타민 B, 비오틴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화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 비타민 B. 비오틴 저 알아요. 비오틴. 그거 저 탈모 현상 일어나는데 대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근데 뭐 생물 시간부터 해서 되게 여기가 전문가석이었나 봐. 맞나요? 맞나요? 비오틴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맞습니다. 이 탈모 영양제로 잘 알려진 이 비오틴은요 사실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대 영양소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 몸 속에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대사 작용을 도와주고요. 또 각종 영양소의 합성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영양소들을 이 세포 내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역할을 하네요. 자, 우리 몸을 이제 공장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비오틴을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영상을 보시면요. 우리 몸에 비오틴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다 들어왔어요. 네. 네.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그러게. 맞아요. 이 대사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건강한 몸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자, 반면에 이제 비오틴이 부족한 몸이 되면 자, 보시면은 그렇죠. 이제 깜빡이면서 불도 좀 꺼져 있고. 불도 그렇죠?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아~ 맞아요. 이제 대사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신체 곳곳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기 끊어지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럼요, 그럼. 음식도 모두 전기로지. 맞습니다. 요새는 밥솥까지도 전기 밥솥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몸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비오틴이 부족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비오틴이 부족하게 되면 네. 먼저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탈모와 각종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 비오틴이 부족할 경우 이 나타나는 탈모는 우리나라 5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발에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케라틴 단백질 또한 이 비오틴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데요. 결국 이 비오틴이 모자라게 되면 케라틴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비오틴이 결핍된 사람은 탈모는 물론이고요. 이 피부 염증에 상대적으로 더 잘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